안녕하세요. 나들 그립니다. 제가 인스타에 화요일 날 올린 모카 리스를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프리짱님께서 유튜브에 그리는 영상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다시 또 그리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똑같은 걸또 그리는 거니까 크라프트지에 그려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카리스를 크래프티지에 그리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컬러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컬러 차트대로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사과, 베리, 모카, 잎사귀, 나뭇가지 등을 또 밑에다가 컬러들을 써놨어요. 잘안 보이시죠? 제가 컬러는, 정확한 컬러는 여기 왼쪽에 사용 컬러와 코멘트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또 적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모카 리스를 그려 볼까요?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켈리는 유성 색연필 901번으로 그릴 거예요. 제가 켈리를 잘 쓰지는 못해서 예쁘게 그릴 겁니다. 켈리 잘 쓰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는 잘한 번에 이렇게 멋있게 착착 쓰지는 못하고 연필로 그리고 그 위에 색칠하듯이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야지만 조금 클린다운 느낌이 나요. 자, 이제 모카 솜을 그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모카 솜의 기본 색은 249번으로 기본 색을 저는 칠해요. 자, 이쪽 위에 착착착착 칠하고, 이쪽 왼쪽에도 착착착착 칠하고, 끝으로, 아이고, 떨어졌네. 요 밑에도 기본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조금 음영 부분, 어두운 부분은 254번 칼라하고 245번 칼라를 사용을 해요. 지금 제가 254번을 칠하고 있죠. 이렇게 샥샥샥샥 칠해서 모카솜이 약간 모카솜이 이렇게 뽕긋하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빵빵빵하게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요 칼라를 명암을 주고, 그 다음에 245번으로 또 이렇게 끝부분에 명암을 줍니다. 물론 마지막에 밝은 부분은 244번 화이트로 밝은 부분을 또 색깔을 해주죠, 덧칠을. 그래서 조금 완전히 이렇게 모카솜이 뽕긋한 느낌이 좀 나게 해줘요. 모카솜을 그릴 때는 그냥 따뜻해요. 모카솜 그리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모카솜 그려서 올리면 좋아요가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겨울에는 역시 모카솜이죠. 이 200 지금 50번으로 제가 238번으로 모카솜의 그 말른 나뭇잎을 지금 색칠 기본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밑색을. 이 모카솜의 그 나무 밤색. 제가 사용하는 색깔은 236번, 253번, 그다음에 235번 이런 것들로 색깔을 조금 모카솜에 그 마른 나뭇잎을 칠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나뭇잎 색깔들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나뭇잎 색깔들이 그 모카솜의 하얀 색깔하고 그런 나뭇잎의 색깔들이 제가 지금 253번으로 아마 칠하고 있어요. 238번으로 밑색을 칠한 다음에 253번으로 또한번 약간 주황빛을 돌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컬러는 237번인 것 같네요. 237번으로 모카솜에 마른 나뭇잎을 짠짠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진하게 제가 236번도 칠할 거예요. 지금 칠하는 거는 235번인가요?
이렇게 볶아서 조금 볶아서 그럴싸하죠? 사실 모카리스라서 모카솜 하나만 잘 그리면 거의 뭐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해야죠. 제 생각이에요. 아, 이 그림은 사실 모카솜이랑 망개 열매랑 조금 미니 사과, 그 다음에 그 나뭇잎들 요것만 그리면 짠 끝나는 거라서 그렇게 뭐 많은 아이템의 아이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유튜브에 영상 그리는 영상을 올리시는 프리쩡님께서도 그래서 아마 보고서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올려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뭐 크리스마스 아이템들이 어려운 아이템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만개 열매를 색칠을 하고 있어요. 208번 미색을 우선 칠하고 아마 제가 어두운 부분은 209번 지금 209번 칠하고 조금 밝은 부분은 우선 더 칠한 다음에 239번으로 밝은 부분을 칠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만개 그릴 때 밝은 부분에 207번이나 206번을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 미니사과의 그 색깔을 사용하려고 두 개가 색깔이 좀 겹치면 색깔이 구분이 잘 예뻐 보이지가 않잖아요. 다양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섞여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개 부분의 밝은 색을 239번으로 하고 사과는 기본색을 아마 207번으로 한 다음에 206번으로 밝은 색, 그다음에 그 어두운 부분을 208번으로 칠합니다. 사과 꼭지도 그려주고 236번으로 만개 열매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그려줬어요. 만개 열매 대도 그려주고 겹쳐지는 어두운 부분에 그 색깔을 좀 사용을 하고 236번이랑 209번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어두운 부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저거는 사과 뒷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파리를 색칠을 할게요. 이파리의 기본색은 228번으로 제가 칠하고 있어요. 지금 저 어두운 부분, 저 뒤에 있는 이파리여서 좀 어두운 230번으로 칠을 했고요. 여기 만개 열매 하나 빠져서 색칠을 짜자잔 하고 이파리의 기본색은 다 228번으로 기본으로 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인맥 부분은 조금 이렇게 비워서 남겨두고 색칠하려고 해요. 그리고 좀 겹쳐지는 부분, 이파리들이 겹쳐지는 부분도 230번이나 220번 같은 진한 색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꽉 채워서 그려주진 않아요. 지금 제가 230번으로 쫙 겹쳐진 부분을 좀 넣었죠. 229번, 230번. 그리고 이파리 윗부분에 지금 쓰는 거는 269번을 위에다가 얹었네요. 228번 기본색으로 하고 그 위에 어두운 부분은 230번 그 다음에 저 윗번에 지금 칠하는 거는 제가 232번으로 이파리를 칠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228번으로 230번으로 짜자자잔 칠해주고
붙이는 부분은 이건 229번으로 칠해줬네요. 232번, 232번으로 같은 이파리지만 이파리 위치가 밑에 들어가느냐 위에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서 햇빛을 좀 덜 받고 많이 받고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들어가 있는 이파리들은 230번이나 229번으로 조금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파리 부분은 제가 232번으로 조금 노란빛이 도는 컬러로 영암을 넣어줬어요. 자, 입이 조금 제가 인맥을 그리고 있네요. 인맥 266번으로 인맥을 그려줍니다. 인맥을 짝짝 그려주니까 이파리가 한층 살아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맥 부분을 다 색칠 안 한 게 이 266번의 컬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살아 보이기 위해서 위에 겹쳐 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부분에 칠해야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이파리 부분의 밝은 부분에 명암을 주기 위해서 242번과 제가 241번을 사용을 할 거예요. 242번하고 241번 두 가지를 가지고 밝은 부분을 착착착 칠해줄 겁니다. 지금은 242번이었던 것 같네요. 너무 밝으면 다시 원래 색 228번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블렌딩으로 섞어주면서 해주면서 이파리를 표현을 합니다. 241번 지금 칠하면서 좀 이파리가 겹쳐지는 부분의 밝은 부분도 같은 색을 해주면 잘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하나는 조금 241번, 하나는 242번 이래야 이파리가 다른 서로 다른 이파리의 느낌도 조금 나고 색깔도 좀 풍성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그냥 그 켄트지 하얀 종이에 그렸던 것보다는 그 클라포트지에 그릴 때는 약간 제가 232번을 더 썼어요. 그게 더 조금 잘 올라오고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잘 어울리는 느낌? 크래프트지하고. 그래서 조금 이파리 색깔이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의 어두운 부분은 235번으로 칠해줬죠. 이제 겨울 나뭇가지를 칠하고 있는데 제가 272번으로 기본 색깔을 넣고 219번으로 약간 푸른빛을 더 넣고 있어요. 이제 다 그려가요. 자, 246번으로 겨울 나뭇가지 부분을 조금 밝은 부분 이렇게 넣어줄게요. 조금 더 풍성해 보이죠? 짜잔.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235번으로 착착착 손봐주고 이파리들이 겹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235번으로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 베리 만개 열매 부분에 겹치는 부분도 조금 색깔을 넣어주고
제가 아까 모카 249번으로 이렇게 분석했는데 화이트 244번으로 넣어준다고 했죠? 한 번 더 넣어주고 자 브랜딩 색깔 위에 브랜딩을 한 번 더 해주고 이 파리 부분에 부족한 것들도 한 번 더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블랙 부분 아주 어둡게 표현하는 것만 살짝 넣어줬습니다. 이걸 찰필로 눌러도 되는데 저는 235번으로 한 번 더 눌러서 좀 자연스럽게 브랜딩 되게 이렇게 245번으로 조금 더 어두운 명암을 넣고 부족한 부분에 색깔들을 조금씩 더 채워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모카 리스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낙을 그렸습니다. 아, 캘립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캘립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는 종이에 관련된 영상을 좀 촬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